이렇게 해서 하지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다. 그리고 내 친구 더욱 예쁜 주대요. 내가 더 이쁘거든. 완전 대박 사건. 너 무슨 완전 대박 사건이 있는 거야? 감히 넌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분이라고. 누군데? 국가대표 선수야. 국가대표 선수? 아! 축구 선수? 국가대표 선수? 난 처음 듣는데? 따라와. 아 거짓말 아니야? 야 같이 가! 주디 같이 가!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가대표 왔습니다. 대박 친구들! 자, 우리나라에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 네. 몇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네, 멀리 날리기 종목 국가대표 김영준이고요. 그리고 오래 날리기 국가대표 선수인 이정욱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개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인 이승훈 선수까지 총 3명이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 응원부 이름이 이승훈인데? 어? 어?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오늘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에 종이비행기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께 저희가 네. 종이비행기 잘 날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그냥 내가 접는 거랑 네. 국가대표 선수께 배우는 거랑 거리가 다를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더 멀리 가는지 아 좋네요. 해보는 거 어때요? 자 우선 길게 바늘 한번 적어볼게요. 어? 비슷하네? 어 그렇죠. 처음 시작은 같아요. 그 다음에 뒤집어줍니다. 어, 자 뒤집어줄 거예요. 어. 여기 지금 가운데 선에서 살짝 공간을 띄워주세요. 이 정도만 띄우면 되나요? 그렇죠. 그럼 띄웠어요. 그 다음에도 반대쪽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3cm라고 여기까지 내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선을 맞춰서 네. 다시 한번 가운데 살짝 띄워서 접을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작은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친구를 올려서 접어줄게요. 우리가 아까 뒤집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반을 접을 건데 잘 접혀요. 날개를 접어줄 건데 여기 긴 선과 네. 여기 짧은 선이 이렇게 두 친구가 만나게끔 접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잘 날리는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Y자 모형으로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살짝 올려주셔야 돼요. 이제 날려볼 거예요. 우아하게 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뭐야, 뭐야! 아! 하나! 접어보고 날려보게 했는데 여기서의 1등은 이렇게 해서 하지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다.
너가 이거 영광이 아니잖아. 오. 종이 비행기를 할 수 네. 있는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한번 해볼까? 그래. 좋아. 좋습니다. 고! 고! 여기가 1번이다.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요?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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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 그래서요, 이 전부 비행기를 날려볼 수 있습니다. 다른 체험전으로 가볼까요? 이거 에어로켓 날리기는 저기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기서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베스트 드레서 상입니다. 이번 종이비행기 축제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여기 보면 핸드폰 거치대를 만드시고 그 진도 이거 되게 재밌어요. 됐습니다. 비행기를 날리다가 라온이를 봤어요. 라온이랑 같이 드론을 해볼게요. 이제 대망의 난리로 갈 시간. 비행기를 날려주세요. 오! 오! 잘했습니다. 와, 정말 신나. 기억에 정말 남을 것 같아. 왜? 왜냐면 이렇게 종이비행기 만들고 띄우고 구경하는 것도 보니까 좋았다. 사실 나도 이곳에 와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친구들도 우리가 알려준 방법으로 집에서 종이비행기 꼭 만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까? 그래! 친구들 안녕!